완산 아래 은송리에 있던 선교부지는 1897년부터 이곳 화산 지역으로 옮겨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서문교회 앞에 있는 전주천 너머로 학교와 병원과 선교사 사택을 지었습니다. 전주천을 건너는 다가교는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서문교회로 향하던 신앙의 다리였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 부부가 1900년 9월 자신의 사택에서 단 한 명의 소년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친 것이 신흥학교의 효시입니다. 그 소년은 후에 목사가 되어 제주도 선교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광주 양림교회를 창건한 김창국 목사입니다. 1906년 리스벳 선교사 부부가 전주 선교부에 부임하면서 조선 숙종 때 세워진 학당인 희연당 터 위에 건물을 짓고 예수학당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유생들의 유교서원 터 위에 예수학당이 세워진 것은 이 땅의 미래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집니다. 학교 이름은 1909년 신흥학교로 다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흥학교는 1919년 3.1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동조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러한 민족정신으로 1937년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자진 폐교하였습니다. 1927년 지어진 신흥학교 옛 본관은 아쉽게도 1982년 화재로 불타 사라졌으나 그나마 현관 포치는 화를 면하였습니다. 초기 선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의료와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2세 교육은 부인들의 영향이 크므로 부녀 전도와 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군청 소재지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사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역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수한 목회자의 양성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었던 선교 정책은 모든 문서 사역의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우선 선교 대상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서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전주의 선교 초기 여자 교육은 테이트 선교사의 여동생인 매티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19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소녀 6명에게 성경과 일반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전주 여학교는 1904년 전킨 선교사가 전주에 부임하면서 부인인 메라 레이번이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1909년 전킨 선교사 순교 후 그를 기린다는 의미로 기전 여학교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에서 어김없이 기전은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끝까지 맞서서 1937년 자진 폐교로 항거하였습니다. 1897년 11월에 여의사 인골드는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주로 파송돼 은송리 작은 초가집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여자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 최초로 서양식 의료가 실시된 것입니다. 인골드는 처음에는 여성 환자만을 진료했는데 진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남자들도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료소가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의 전주 예수병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인골드는 당시 전주 선교부에서 사역하고 있던 테이트 선교사와 오랜 연애 끝에 1905년 결혼하였습니다. 전주병원은 1904년부터 2대 원장인 포사이드 의사가 와서 열성적으로 의료사역을 통한 전도에 힘썼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치료받은 양반들이 서문교회에 출석하면서 양반들에 대한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12년 다니엘 원장은 화산 아래 30병상의 근대식 병원을 지었습니다. 현재 엠마오 사랑병원 자리입니다. 1940년에는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병원이 폐쇄되었다가 해방 이후 1947년도에 재개원하였습니다. 병원이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은 1969년입니다. 완산 아래 은성리 부근에 있던 전주 선교부가 이곳 화산 지역으로 옮겨온 것은 1897년도입니다. 초기 한국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선교지의 중심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여서 그 안에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 이렇게 선교시설들을 밀집시키는 선교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선교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지금 이 언덕에서는 전주 선교부가 잘 내려다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곳이 예수병원입니다. 그 아래에 예수대학교가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산 밑에 전주 기전여고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전여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전주 신흥학교가 그 아래에 있고요. 전주천을 건너가면은 전주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나라 그 선교부에는 이런 선교복합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